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으면 제 생각엔 계속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이슈들은 전부 다 정부 여당한테 안 좋은 악재들입니다. 악재들이 남았다. 예, 악재들이 남아있습니다. 뭐가 남아있죠? 악재들이? 아니, 69시간제 이거 끝난 거 아, 아직 아닙니다. 안 끝났군요. 예, 69시간제가 끝난 게 아닌 게, 여기에도 이 나오셨으니까 노동정책 근로시간 개편이 네. 부정평가 이유로 잡히고 있어요, 아직도. 예,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그렇네요. 관계 계속해서 강하게 잡히고 있죠, 외교. 네. 양국관리법, 이거 뭐 더불어민주당 저 박홍근 원내대표가 토론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아유 뭘잘 못하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토론도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토론하자고 하니까 오 더불어민주당은 할 얘기가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정의당도 이거는 양국관리법을 뭐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점점 여당한테는 악재가 되고 있고, 이거 다 악재가 쌓여 있죠. 거기에 비하면 그러면은 호재라고 할 만한 게 있는지 그게 네. 한번 보셔야 돼요. 노조 대응이 꾸준히 있는 거는 있는데, 이거는 좀뭐 노조를 때려서 얻는 거니까 네. 잘해서, 무엇인가를 잘해서 뭐 장점을 보여서 지금 될 만한 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외교도 빠지고 있고 일본 관계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보선 결과를 보면, 4호 예. 재보선 결과를 보면, 울산에서 구의원 이 예. 선거에서 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예, 울산 남구나. 울산 남구나. 예. 울산 남구 지역구 의원이 김기현 대표잖아요. 예. 이거 결과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참 그걸 보고, 예. 아, 요거는 뭐 울산 전체의 민심을 다 반영한 건 아니겠지만, 네. 지금 보면은 김기현 체제가 출범했는데, 김기현 대표의 안방 같은 곳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고음이 들렸다. 아하. 참 이거는 아마 쓰린 면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기현 대표 남 울산 남구을이니까 이번에 예. 선거 있었던 건 바로 이제 옆인데 뭐그그그 근방이라고 보시면 예. 되겠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도 이 지지 이 강도가 그안 세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그 현장에 가서 지원 유세도 했었고 힘을 쏟은 거 아니겠습니까? 울산에서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못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리더십이 예. 글쎄요 처음부터 좀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전주 결과를 두고 그 전주을 예. 네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제 8%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경민 후보 그걸 가지고 8%. 되게 좀 소란스러웠다고 하는데, 네. 그게 소란스러울 게 아니고 울산을 보셔야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가 자기 안방에서 네. 거의 뭐 찬물을 네. 끼얹어진 상태인데, 그렇죠. 이거 출범한 지 이게 불과 지금 뭐두 달도 안 지났는데, 한달 됐죠? 출범한 예, 지한달 됐습니다. 한달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이렇게 거는 힘이 빠진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 뭐 지원 유세도 있었지만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지원 유세도 이번에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이 그림을 보면 총그 내년 총선에 전초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뭐 전국을 돌면서 지원 유세를 할 것이고 예. 김기현 대표도 전국 돌면서 지원 유세 해야 될 텐데 이게 처음으로 맞붙은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유리한 지역 안방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지를 한 지원 유세를 펼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이것도 시사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이제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 후광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률로 따지면 윤석열 마케팅, 즉 윤석열 대통령 후광 효과를 기대하면서 총선을 치를 국민의힘 후보가 얼마나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김기현 당대표와 관련돼서는 김기현 마케팅은 네. 지금 벌써 한달 만에 거품이 다 꺼졌고, 컨벤션 효과는 완전히 다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네. 지금 보면은 자기 안방에서도,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이제 드러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중도 확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죠. 사실은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 가면 국민의힘은 네. 좀더 중도 확장력이 있는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는 뭔가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네. 지금 이게 이 상황, 요 정국이 계속된다고 했을 때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총선은. 그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튼간에 중도 확장력을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예. 어려운 지역에서 어쨌든 어려운 이겼으니까. 지역에서, 자기 이제 뭐 역량을 좀 보여준 거죠. 당대표로서. 가서 무엇인가를 얻어냈으니까 아주 아주 작은 성취라면 성취인데 네. 사실 근데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또 그러면 총선까지 어떻게 될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지금 지도부가 네. 중도 확장력을 얼마나 보여줄지도 관심인데 일단은 아주 의미심장한 1패를 국민의힘이 얻은 셈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큰 선거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모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결과 됐다는 거고. 근데 김기현 대표 사실은 김기현 대표 얼굴로 치를 수가 없는 게 김기현 대표 하면은 윤 대통령이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 윤심으로 대표가 됐다는 건뭐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로 내년 총선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 지금 뭐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대위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벌써부터 한달 만에 비대위가 나오고 있고 총선으로 갈수록 여론이 이렇게 좀 고차가 된다면 뭐 당선 가능성에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이건 뭐 당연히 또 변화가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겠죠. 변화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게 유지가 된다면.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69시간제 그리고 일본 관계 개선 이 부분, 일본 문제, 그리고 이번 달에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 이거 이세 가지 이거를 좀 깔끔하게 국민들이 아 그래 잘했어 아니면은 최소한 그래 열심히 했네 이 정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좀 내놔야 될 것이고 저 시간제는 이건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끌면 끌수록 안 좋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 그 길은 좀 보이고 있는데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 문제네요,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나온 조사만으로 보면 69시간에서 뭐 1시간, 2시간 뭐 깎고 뭐 52시간에서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뭐 결국은 그거 가지고 이게 안될것 같아요. 안 된다. 청년들 자꾸 만나시는 것 같은데 치맥. 만나면 치맥 요새 뭐 치킨 없어서 뭐못 먹고 이런 건 세상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먹는 걸로. 해서 맥주 다 알아서들 먹는데 그렇게 가시면은 그 네. 역효과 나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와가지고 이거 아주 먹고 69시간제 받으라 뭐 이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는 아니 그러니까 통 것이고. 큰 제안도 아니고 와서 이제 어르신들께서 69시간 좋다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네. 일종의 그 자기 최면 같은 거지 않습니까? 69시간이 좋다라는 거를 네. 청년들은 아무도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조사 결과에서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래요. 행보는 오히려 짐이 되는 행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완전히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고 가야 해결을 된다. 해야 된다. 이게 후쿠시마 이거 한번 네, 보시겠습니까? 후쿠시마. 후쿠시마 이거 농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3월 30일서부터요. 4월 5일까지 국회 도서관 아르고스에서 275만 건을 분석을 한 결과 이슈에 산불 빼고 이게 2등입니다.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2등 나왔어요. 예. 그만큼 이거 사람들이 관심이 아 크다는 관심이 엄청 거고. 몰리고 있어요, 이게. 네. 후쿠시마 수산물이 심지어는 여기를 보시면은요. 네. 여기 보시면은 3월 16일에서 22일 날 네. 요요기어 기간 동안에 이게 언급량이 폭발했습니다. 이 기간 저거 아닌가요? 저기 정상회담? 그렇네요. 정상회담 때 사람들은 정상회담에서 그 뭐죠? 오므라이스? 여기에 아, 예. 관심이 간게 아니고 후쿠시마 수산물에 관심이 더 있었다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엄청 그렇죠. 심각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제가 이거는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40%로 이거 아사히에서 31위였다가 확확 올라갔죠? 4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것도 있더라고요. 마이니치. 마이니치는 20%대였다가 30%대로 올라서 버렸어요. 많이 올라갔네요. 26인데 26이면 원래 이거 좀 26이 좀더 가면 마이니치에서 계속해서 20%대였다면 이거 기시다가 끝났어야 됐는데 26에서 지금 33이 됐습니다. 기시단 살아났어요. 완전 살아났죠. 그런데 한국에 통큰 양보를 국익을 위해서 통큰 양보를 하신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는 지금 30% 선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거를 보면 이거 약 악재가 69시간도 있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이거 계속 갈 겁니다. 예전에 농담 삼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돼지 콜레라 터지면은 군대에서는 뭐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나온다. 예? 하루 세끼 돼지고기 먹고 예? 그다음에 조류 독감 터지면은 하루 세 끼 닭고기 먹고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안 통합니다. 후쿠시마 농수산물 가져와서 군 장병한테 먹인다? 어이 큰일 나죠. 요새 같으면은 아니죠. 군그 보내놓은 그 부모님들이 부대 앞에 지금 가가지고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 세상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이런 악재들을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는 이번에 이제 재보선 결과에 대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청준 이겼다. 그 청주에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의회를 가지고 올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통수였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석을 국민의힘이 이제 이겨서 가져오면서 청주시 의회를 가지고 오는 승리를 거뒀다. 뭐 이렇게도 김기현 대표가 평가를 하던데 울산 물어보니까 청주에서는 이겼다 이렇게만 얘기하던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런 태도로는 쉽지 않다. 결국에는 아이고, 안타깝네요. 안타깝다. 국민의힘 쪽에 좀 조언 좀 해주세요. 뭐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물어와야지 말씀을 드리는데 안 물어봐요? 저 지금 안 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까요? 이렇게 정말 분석을 잘하시는 김봉신 대표에게 아니 뭐 국민의힘에서 안 물어봅니다. 전략가들이 곧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 전략가들이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이 추이를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걸 아마 이제 한미 정상회담으로 포커싱을 하는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한미 동맹이 굳건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전략자산,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만들어 가면서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겠다. 이걸 한번 성과. 그다음에 국빈 방문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화려한 그런 뭐 대접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 보면서 우리 국격이 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반등의 계기가 될까요?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다. 거기에서 이제 일본도 역할한다. 이거는 뭐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에게는 좋은 그뭐 주장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가면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우리 정보를 그냥 일본한테 주는 거지. 예전처럼 일본이 뭐 레이더 성능이 좋아서 뭐 한국 우리 군은 감지하지 못하는 걸 일본이 감지해서 우리한테 주는 일은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 정보를 거의 주는 갖다 거죠. 바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로 따지면은 별로 그렇게 일본이 뭐로 어떤 걸로 우리를 도와주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일본 언론은 대놓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전쟁 나면 대박 난다. 일본 경제는 이제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지 정말 정말 기분이 나쁘죠. 그런 거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는 한미동맹 자체를 굳건히 하는 거야.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국민 다수는 또 한미동맹도 좋고 한데 평화롭게 북한하고 지내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요. 국민 60%가 평화롭게 가자라는 거거든요. 한미동맹도 평화를 위한 기반이 되면 좋은 거지, 이게 서로 간에 전쟁 위협이 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여론이 확 얼어버릴 겁니다. 이른바 전쟁 그렇죠. 불사라는 걸 전제로 두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보다 그렇죠. 평화를 평화 때문에 동맹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국빈 방문 좋죠. 그런데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도 그 국빈 방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가지고
그뭘 이렇게 가져왔을 때야 좋지만 가져오지 못하면 별로 인기가 없어져요. 그때 중국 방문해가지고 국빈 크게 대우받고 네. 그렇게 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그 미국 방문했을 때도 되게 좋은 대접을 받았는데 네. 막 그때 뭐그 국빈 방문 아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빈 방문은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로는 없었으니까. 아, 그랬나요? 네.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네. 둘이 이제 같이 아. 서가지고 뭐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정도로 네. 하면 상당히 좀 크게 보여줄 만한 게 있었는데 그때 별로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 거기에 그렇군요. 비하면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네. 외교 행보가 뭡니까? 코로나 전국 때 가가지고 상당히 그게 이제 좋게 된 거는 당시에 이제 미사일 사거리 해제라든지 뭐 네. 가져온 게 많았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대통령 긍정률이 살짝 올라 버렸어요. 네. 고 외교 행보로는 올라서 그 탄탄하게 이제 당시에는.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국빈으로 가는지의 여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먹거나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네. 제 느낌에는 가져오는 게 뭔지 이거를 본다는 거죠. 아.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가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뭐 전투기 지금은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전투기 파는데 노력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UAE 가가지고 뭐 팔았다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게 팔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우리가. 그래요. 한번 저희가 예. 지켜보도록 하고.